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주목받는 4G, 초연결 시대의 서막을 알린 5G. 1901년 마르코니가 대서양 횡단 무선 전신에 성공한 이후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점차 높아져 왔습니다. 이제 세계는 5G보다 50배 빠른 속도를 지닌 6G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6G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선 가운데 측정 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의 발전에 발맞춰 함께 발전해온 전자파 측정 분야도 아직 6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측정 표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자파 측정 표준의 부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측정 장비에 따라 측정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자칫 부정확한 측정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 통신규약이 생겨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부정확한 전파 예측 모델을 사용하면 6G 통신 인프라에 과도한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자파 표준그룹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6G 이동통신 시대를 위한 새로운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측정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이 되는 임피던스 표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6G의 핵심 기술인 서브 테라헤르츠 임피던스는 주파수가 매우 높아 정밀 측정이 필요합니다. 전자파 표준그룹은 정밀 정렬 기술, 온도와 측정 안정화 기술을 확보하여 임피던스 표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임피던스 교정 기준물을 개발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확립한 서브 테라헤르츠 임피던스를 국내 산업계로 보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선 이동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자파. 전자파 전력은 실제로 전자파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는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전자파 표준그룹은 정확한 전자파 전력 표준 확립을 위해 입사된 에너지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원기를 직접 제작,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표준은 국내 산업체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휴대폰과 전자제품의 소자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전기적 특성인 유전율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효 유전율에 따라 소자의 특성과 크기가 결정되는 만큼 고성능 소자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유전율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모든 6G 후보 주파수 대역에 대한 유전율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서브 테라헤르츠 반도체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업들이 6G 반도체 소자에 대한 정밀 측정 평가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6G 이동통신 파장은 그 크기가 1mm에서 3mm 정도로 짧아 반복성 있는 측정값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안테나 특성, 통신 채널 특성, RIS 등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로봇 기반의 다목적 측정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6G 이동통신 정밀 측정과 인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6G 시대, 원천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6G 이동통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자파 표준그룹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